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럼 코로나 이후 동북아 정세와 원칙 있는 남북관계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희 교수입니다. 발표 순서는 신남방, 북방지역 해외 직접투자, 두 번째로는 한반도 남북문제 해결 전략, 세 번째로 종전선언, 네 번째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우리가 진일보 나가야 될 정책, 마지막 다섯 번째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 로드맵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위드 코로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정치 경제 질서는 첫째 시나리오는 G0 또는 G2 시대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지역연합의 강화 또는 재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시나리오가 다 같이 관측될 수도 있겠으나 첫째 시나리오가 우세한 가운데 둘째 시나리오가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신남방, 북방 지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지역별 해외 직접 투자 추이 및 현황을 통해 지역별로 다르겠지만은 그 지역 내 국가별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지난 10여 년간 점차 남방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무게 중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북방 지역으로 해외 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해 오고 있고, 코로나19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간의 무역 관계를 넘어 중국과 전 세계의 국가 간의 공급망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비롯된 취약하여 맞는 리스크가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소수 사태가 바로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대선 결과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서 바이든이 제창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회복으로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서 협력을 전제로 하지만은 무역,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인권 문제에서는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르도록 압박을 통해 관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 기조에서 볼 때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의 심화는 기존의 북핵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해결이 힘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가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틈바구니에서 자기 자신의 핵미사일 역량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비핵화는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추동할 여지가 적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의 긴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한반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교 원칙이 분명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한국에게 특정 국제기구나 네트워크 참여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할 때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식의 담론은 지양해야 하고 높아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오히려 한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의 한반도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부터 한국의 몫이고 이에 대한 한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앞두고 유엔 총회에서 남한, 북한, 미국 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이태성 외무상 부상과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이 제안이 매우 흥미있다라는 제안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분명하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있어 북한의 궁극적인 입장은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후 중단과 더 나아가서는 미군의 철수까지 주장하며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제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종전선언의 선결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런 종전선언은 잘못하면 페이퍼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전선언을 하기에는 왜 종전선언이 되었는가 원인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남침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 얼마나 많은 우리 한반도 우리 동족 사항자의 피해가 많았습니까? 그에 대한 어느 입장도 없이 바로 종전선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 또 남침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입장이 없는 한 종전선언은 영원하지 않는가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같은 북한의 전략적 입장은 대비의 변수들과 함께 한반도와 남북민주 해결을 위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 예단은 쉽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쉽사리 핵 능력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 재개와 경제 회복을 위해 전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핵화에 관한 논의 재개와 한반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이용한 북한의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을 계기로 삼아 고위급 회담 등을 추진하고 한반도 정시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호용에 기반을 둔 관련 당사자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 공감했기 때문에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했었습니다. 반면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시 중단된 것은 현실적으로 비핵화에 관한 북미 간 입장 차이도 크지만은 그 배경에는 상호 간의 오랜 불신과 한반도 미래에 관한 공감대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는 복원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 시점 방식은 전망이 매우 쉽지 않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복원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관련 당사국들의 신중한 자세, 특히 바이든 행정부 이란 핵협상 성공 경험과 동맹 존중 의사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 정치의 안정화, 외교 정책의 리뷰, 이란 핵협정의 재가동 및 기후변화와 대체 우선의 대정책 정만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북 혹은 북미 간의 비공개 실무 접촉이나 일회성 회담은 이전에도 가능하겠지만은 북미 양자 대화 형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북미 남북 대화의 평행이나 교황의 평양 방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중 미 북한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그래서 교황 평양 방문이 거의 어려운 지경에 있고 또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이징 종전선언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동북아시아 사이에서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 있는 남북관계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서 베이징 올림픽에 거부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보이콧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자로서 생각하건대 참으로 어려운 양자 택일의 길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있어서 우방국, 그 밖에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결정한 사항을 보고 우리도 신중한 결정을 해야지 섣불리 어떤 한쪽을 파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좀 더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만 되는데 너무 빠른 결정을 했다. 아직까지 베이징 올림픽 시간은 충분한데 너무 빠른 결정을 호주에서 발언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북한 미국 관련 당사들의 대화 재개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첫 번째 단계가 비핵 평화 협상 재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북 관계 발전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지역 평화 경제 협력 활성화, 이렇게 세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비핵화, 비핵 평화 협상을 제기할 때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전략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자론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운전자론은 문재인 정부로서 끝내야 됩니다. 관련 정세의 복합성과 유동성을 고려해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과 타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회 요소와 위협 요소를 균형적으로 파악하고 두 시나리오 도전적 요인에 대한 대처가 매우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비핵 평화 협상 방안은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의 바탕을 두고 최소 단계를 설정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1단계 비핵 평화 협상 전개 단계입니다. 둘째로는 한반도 평화 안보의 자율적인 정책 공간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의 상호 우존성을 수용하는 협력 안보를 구현해서 남북한 안보 관계를 평화 지향의 안보 체제로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협력 안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북한의 핵 능력이 현실화되는 현 시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의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재가동이 돼야 됩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110억이나 된 개성공단 건물을 세웠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단 5초 만에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군비 통제 추진입니다. 남북한 군비 통제는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두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한반도형 협력 안보는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자율적 정책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세 번째 로드맵으로는 남북의 공동 경제 발전 계획으로 경제 협력 재개를 해야 됩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하고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그리고 보건 재난 협력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넷째로는 지역 안보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신남방 북방 정책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직감적적으로 양당 간을 퇴결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고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 평화 경제 협력으로서 신남방 북방 정책은 코로나19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갈등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양당 간을 퇴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일입니다. 이는 신남방, 신북방과 같이 국제협력의 다변화 전략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신남방, 북방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의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실현을 감안할 때 두 정책이 남북 경협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역시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신남방, 북방 정책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 정책 모두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협력관계 구축은 당분간 백신 외교, 방역 외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활용할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 관련 신남방, 북방 정책의 수립 방향과 전략에 관한 제안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재희 교수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동북아 정세와 원치 있는 남북 관계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내용입니다만, 한중, 한일, 한미, 한러, 남북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구절양장인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미중 간의 이 상당한 그런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패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남북 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엎친데 뒤침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외교 방향 전략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잠잘 것이냐,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방향성을, 교수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요약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떠하건 미중 갈등의 그 고래 싸움에서 우리의 등이 터지지 않을 그런 방향성,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다변화 전략 등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정도에서 끝이고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학습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광주교대 임청장님 좀 늦게 오셨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임현모 청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가영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높은 식견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 자기 소개 좀 한번 네, 저는 동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무엇인지 진짜 신뢰합니다. 제 전공은 해소울 전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이 높은 식견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토론자로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네, 지금 먼저 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뭐 4.27 판문점 선언과 또 9.19 평양 공동 선언 등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정상 회담들을 하면서 남북 관계 청사진을 그려왔었는데.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또 급진전하던 이 남북관계가 현재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등으로 국민 정서가 더욱 안 좋아졌을 뿐더러 그 고재희 교수님의 발제 내용대로 이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그 한반도 정세를 좀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또 작동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질적으로 좀 다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또 주변국들의 탈 동진화를 유발하였으며 또 미중 갈등을 격화시켜 또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다시금 국민 정서를 통일에 대한 기대로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이 지정 토론하실 분이 또 두 분들 계셔서 세 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입장에서 시간을 아껴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제가 마이크를 드려서 말씀하실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착석 순서대로 제가 지정 토론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남동우 교수님부터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세안대학교에서 저는 생물학을 전공해서 보건학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그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10여 년 활동을 했고 또 지금은 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희 교수님께서 그 남북관계 로드맵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좀 해주셨고 사회자께서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떠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 코로나가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은 뭐 G0라든지 G2 시대에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연합의 강화, 재편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사력구조가 변화를 하고 국제정세 등을 고려할 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역평화경제협력으로서 아까 말씀해 주신 신남방, 북방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발제자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남방, 북방 정책을 추진할 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시간을 줄여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예, 제가 한 말씀. 오늘 그 플로어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그 의미인데 저는 그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종전 그리고 협정 선언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처음에는 뭐 종전 협정이란가 선언인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선언이라고 확실히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용산 대표님께서 법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제법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언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평화체제 유지라든지 비핵화
를 중심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북쪽에서는 그 연합훈련을 중단시켜라. 우리 구대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미군 철수. 그 이런 문제로 화답을 좀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 북한에서 이 화답을 하고 일부에서 긍정적 검토를 한 것은 제가 보기에 미사 여부에 불과하다.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얘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북한에서 비핵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이 국가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통일을 뭐 주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 발전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까 햇볕 정책의 말씀도 비슷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군사력 그 강화, 증가, 이 두 가지 문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고재희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교수님. 우리 잠깐 됐습니다. 예. 그 종전 선언하고 이어서 평화협정 논의가 있죠. 그렇죠? 이 종전 선언의 경우에 국회 뭐 결의, 동의, 뭐 가능성 여부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논쟁이 있고, 평화협정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려면은 제가 막 암도 알고 있는 것도 일천한데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국제관습법상 인정 여부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인정 여부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파트너 단독 우리가 거래할 때 매도인 매수인처럼 그런 어떤 그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런 협업이 필요한 사관과 뭐 중국, 미국 뭐 간에 있어서의 그런 논의들이 좀 더 좀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 논의의 장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 뭐 어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하고 평화 통일 조항하고 이 딱 이렇게 물리 해석을 하면 완전히 어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가듯이 그런 조화로운 그런 어떤 해석이나 정책의 일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 교수님 도와드린다고 해놓고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아, 포괄적으로 얘기 먼저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내용은 조금씩 변화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더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그 내용도 고견으로 받으려서 좀 더 저도 연구한 자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군비 증가, 동북아 군비 증강에서 여기까지 꺼내지 않고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 왜곡이라고 그러지만은 중국은 엄연히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옛날 고구려 땅이 중국 영토이다. 언제 어느 때인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동북공정 1단계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쪽만 중국 땅이다 하는 것이 동북공정의 1단계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의 니종생 학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전화통화했는데, 제가 공동연구를 좀 하자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단계는 남록강, 두만강만 중국 땅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땅은 자기들 북쪽은 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동북공정의 1단계입니다. 왜 그 주장을 하냐?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는 부속 도서로 한다 했기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이북은 당연히 중국 땅이다. 지금 중국 주장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바로 압록강 밑에 있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가 중국 땅이다. 그 2단계입니다. 동북공정에. 그 근거는 뭐냐? 너희들 역사책에, 대한민국 역사책에 신라의 삼국통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 삼국통일 대동강 원산만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이 부분 우리 중국의 영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동북공정의 연구가 엄청나게 지금 붙고 있고 수면 아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군비 증강이 되면은 자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역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광교토 대양비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라 뇌물한테 일본 애구가 쳐들어와서 고구려 광교토 대양이 신라 뇌물왕을 도와서 일본을 쫓아냈다라는 기록이 사실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 서기에는 어떻게 되냐 일본 역사책에는 서기라는 역사책에는 일본이 경상도 중앙에 일나 일본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제국주의 행포를 불려서 자기를 쫓아냈다. 1592년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도 우리가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지었던 일본 영토를 회복한 것이다. 또한 1910년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임나 일본 부설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호시탕탕 일본, 중국, 뭐 여기저기 동북아에서 군비 증강이 되면은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수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시기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기의 안목에서는 핵 자주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다. 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4시 5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린리치 천문대가 고장이 났나 저는 아직 4시가 안 됐는데 지금 4시 5분이 됐는데 제가 한 4시까지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한국과기청 거기 뭐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가서 회의를 한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대 통일연구원입니까? 거기서 매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청년들의 통일관에 대해서 보니까 67%인가 반대한다 뭐 이런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통일을 제가 뭐 앞에서도 광의 협의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DMZ 철조망을 걷어내는 통일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평양의 여성이 광주에 와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신대학교 학생이 평양 뭐 김일성대학에 유학도 가고 그 다음에 함께 배낭메고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뭐 그게 통일이 아닌가 하는 좀 넓은 의미로 좀 이렇게 좀 확장해서 관계를 갖고 통일을 바라보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이후에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거기에 원칙이 있는 그런 어떤 남북관계 로드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불러와 있는 분과 그 다음에 발제 토론자들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의의 도시, 평화의 땅, 인권의 터전인 광주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에 의해서 무난히 오늘 제2부 순서를 무난히 끝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광주 전남 본부 성립 기념 제25차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